가 있지. 고전 물리학에서 그렇게 생각했거든. 고전 물리학의 세계관에 따르면, 고전 물리학, 어느 순간에 각주 물체에 주어진 위치와 속도를 알면 세계를 정확히 기술할 수 있는 일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일어날 운동과 우주의 진행까지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 그렇다고 뉴턴의 관성의 법칙은 알려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과율의 법칙이다. 기술이 좋아서 측정만 정확하다면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있어. 1920년대에 양자론 완성에 매진 중이던 젊은 물리학자 하이젠베르크는 다음과 같이 사고 실험을 했습니다. 실제로 실험실에서 한거 아니에요? 머릿속에서 생각한 거야? 실험의 목적은 한 전자의 위치와 속도를 정밀하게 측정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긴 통에다가 전자 하나, 움직이고 있는 이 전자 하나를 놓고서 이 순간 얘가 어느 위치에 얼마만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지 측정하는 거야. 뭐를 측정하려고 했어? 위치와 속도를 정밀 측정하려고 했어. 이를 위해서는 고해상도 현미경을 사용한다. 말하자면 전자를 관찰할 수 있게 우리가 뭔가를 보기 위해서 이거 보려면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해요? 이 물건 필요하지. 그 다음에 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빛이 필요해. 우리가 이걸 본다라는 건 빛이 반사해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빛이 있어야 돼. 말하자면 전자를 관찰할 수 있게 전자에 광선을 쏘아주는 겁니다. 여기엔 기본적으로 광자, 빛, 알갱이 하나만 있으면 돼. 하지만 전자의 미세한 크기 때문에 관측에 필요한 빛의 파장은 짧아야 돼. 결국 전자의 위치를 측정하려면 파장이 짧은 빛 입자를 이용해 쏴야 돼. 근데 문제는 파장이 짧으면 짧을수록 진동수가 높아. 그게 뭐가 문제인데? 고에너지를 지니게 마련인 거지. 얘를 보기 위해서 어떻게 빛을 쏘아주고 그 쏘아진 것에 반사되는 것을 어떻게 현미경 안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이 파란색을 맞추기 위해선 빨간색 이 파장이 어떻게 엄청 짧아야 돼. 에너지가 커. 그래서 맞아서 튕겨오는 이 짧은 파장을 보는 건데, 문제는 얘 맞추는 순간 이 파란색이 다른 데로 튀어. 측정 과정에서 풍부한 에너지를 가진 광자가 전자와 만나면 높은 에너지로 인해 강한 반동을 일으키고 그 결과 전자가 밀려나가면서 어머, 진동수가 높은 고에너지 광자를 쏘면 전자가 밀려나가면서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워져. 광자의 에너지가 클수록 반발력이 강해진다. 따라서 실험의 결과죠. 측정 행위는 측정 대상을 간섭하는 결과를 낳고 간섭은 정확한 측정의 걸림돌이 될 겁니다. 이거야. 햇볕을 받으면 변색이 되는 어떠한 필름이 있어. 그거를 빛이 통하지 않는 박스 안에 넣어놨는데 거기에 정말 들어있나? 걔 지금 어떤 상태지? 보려고 여는 순간 걔 색깔 변해버린다. 그런 상황이지. 그래서 하이젠베르크는 이 사고 실험으로부터 하나의 공식을 유도해냈습니다. 그것은 측정의 부정확성, 즉 하이젠베르크가 말하듯이 다시 빨간색, 위치와 속도의 불확정성이 측정 시 서로 연관되어 있다.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려 하면 할수록 그거의 속도는 정확성 떨어지고, 속도의 정확성을 높이려고 하면 할수록 위치의 정확도는 떨어져. 결국에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둘다 정확하게, 둘다 아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위치를 알고 싶은가? 그럼 나의 속도는 포기하시기. 나의 속도를 알고 싶은가? 그러면 내 위치를 알려줄 수 없네. 이런 거지. 근데 이러한 사고 실험을 했는데 실험이 너무 충격적인 거야. 왜? 자신이 발견이 일으킬 파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것은 무슨 말이다? 인과율을 포기하는 겁니다. 왜? 원인을 알면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해놨는데 원인을 정확히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누구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거지. 하이젠베르크는 이렇게 적고 있다. 원칙적으로 보자면 앞서 말한 자연적으로 주어진 정확성의 한계를 넘어서면 인과율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중대한 결과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실험해 놔서 막 보고서 쓰고 논문 쓰고 했었던 거 전부 다 인과율이 아니라 우연과 확률이었었던 거야. 그의 말은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인과율에서 주장하는 만고불변의 정명제, 즉 현재를 알면 미래를 계산해낼 수 있다라는 명제에서 틀린 것은 결론, 미래를 계산해낼 수 있다. 이 말이 틀린 게 아니라 틀린 말은 뭐야? 현재를 알면 이게 틀린 거야. 다른 말로 이야기, 현재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 현재는 정확히 알수 없다. 그말 무슨 말? 우리는 위치와 속도를 둘다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해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A에 대한 대답, 뒷페이지 13번에 답몇번 하시냐인데요. 우리는 둘다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정확히 측정할 수가 없어. 13번에 답 3번. 원자 단위의 세계를 기술하기 위해선 우연과 확률이 아닌 보다 정확한 인과율, 정확한 인과율로 적용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3번 말고 정확한 인과율을 측정해야 한다가 아니야. 정확한 인과율은 측정이 불가능하다. 정확한 인과율은 없다야. 측정할 수 없으니까. 원인이 없으니까. 답은 4번. 인과율의 법칙으로 원자 단위의 세계를 볼 수가 없어. 왜? 위치와 속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을 겁니까? 위치와 속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다른 말로 뭐? 원인을 정확히 알 수가 없다.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답은 4번. 여기야. 위치와 속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다. 11, 2, 4, 세 문제, 3번 드려볼게요. 시작! 주제 찾는 거죠? 주제 몇 번이에요? 3번. 고전 물리학의 세계관. 인과율을 뒤집은 하이젠베르크. 사고 실험을 중심으로. 12번 보러 갑시다. 하이젠베르크 실험했어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12번 어렵지 않았죠? 몇 번? 풍선이 있어. 풍선의 위치를 알고 싶지. 속도도 알고 싶고. 풍선의 위치와 속도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써요? 막대기라고 하는 도구를 쓰고 있죠. 그러면 풍선, 이거의 위치를 알고 싶어. 얘가 우리가 측정하려는 전자지. 막대를 통해서 알고 싶어요. 이거 광자죠. 틀린 건 4번. 헬륨 풍선이 너무 가볍다라는 특징은 막대기로 살짝만 닿아도 위치가 변해버립니다. 파장이 아주 짧은 광자는 진동수가 높아 고에너지를 가진다. 얘가 가벼운 거랑 광자가 파동이 크고 진동수가 높다라는 거랑 무슨 관계야? 상관이 없지, 얘네는. 아주 짧은 광자는 진동수가 높고 고에너지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헬륨 풍선을 엄청 쉽게 빨리 움직입니다. 이 이야기인 것이. 그래서 틀린 건 4번. 13번 확인하셨고, 14번 어휘 문제. 반동을 일으키다. 여기에서의 일으키다의 의미는 뭐예요? 여기에 반동을 일으키다. 물리적이고 자연적인 현상을
현상을 만들어내다. 물리적이고 자연적인 현상 만들다. 이런 뜻으로 쓰여져 있는 거는 몇 번? 3번. 이거는 일어나게 하는 거고, 가세를 일으켰다. 집안을 흥하게 하다. 이런 뜻이고,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다. 어떠한 심리 상태를 유발하는 것. 전쟁을 일으켰다. 일을 벌이다. 이러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틀린 건 3번 정도 됐습니다.